동구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예산 삭감 규모와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구청의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는 3,49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예산계산특별위원장의 보호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는 2022년도 대비 13.85% 증가한 3,496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항목으로는 저소득층 지원 행복 베이킹 사업 예산 4천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또 당초 1억 원 규모였던 한복 체험 등의 사업은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한일 문화 교류 사업과 웹툰 거리 행사, 주말 버스킹 운영 등의 예산 일부도 삭감됐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도 눈에 띕니다. 지역 교통 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2억여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또 삼복도로 특성상 급경사지가 많은데 경사지 완화를 위한 예산 2억 원도 책정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침수 위험 지역 일대 정비를 위한 예산도 20억 원 가까이 편성됐습니다. 심사 결과 2023년도 세입 세출 산하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아지나 보다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당초 예산 가운데 2억여 원이 삭감됐습니다. 다만 내년도 기금 운영 계획은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한식입니다.